지금 여기 현재 제가 있는 곳은 그 화방제입니다. 화방제에서 천재단이라고 되는데 태백산 정상을 이렇게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. 4.8km라고 합니다. 그 화방제에서 한 500m쯤 올라오니까는 이 사길령 표시석이 있네요. 이 사길령은 경상도에서 강원도로 들어오는 교통의 그 요충지였다고 합니다. 자, 여기 그 화방제에서 출발했고요. 여기 지금 사길령입니다. 여기서 한 500m 더 가면은 또 상령각이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지금 이 여기 비소식이 있어가지고 정상만 빨리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. 사길령에서 예. 상령강 숨이 제 말도 잘 안 나오네요. 상령강까지 어필이 좀 센 편입니다. 길이 수월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제거하면서 걸고 있습니다. 풀이 지금 한여름을 보내면서 부쩍 그냥 커가지고 길이 안 보이는 구간도 있네요. 그 현재 이 위치가 율사에서 올라올 때 오면은 이 길을 여기서 만나서 그 천재단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는 장소네 보니까요. 여기 뭐 이렇게 길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저 장산 쪽으로 가는 건가?
이제 그 태백산 천재단이 한 200m 정도, 이렇게 한 100이나 200 정도 남았는데요. 현재 여기, 야, 보이는 것처럼 그냥 허였습니다, 지금. 천둥 소리 들리고, 그리고 거의 정상에 오니까 이질풀이 많이 있네요. 제가 이렇게 비 오는 날 이렇게 천재단에 이렇게 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왔던 발길이니까 일단 천재단까지는 가보겠습니다. 지금 좀 이렇게 한기가 느껴져가지고 그 입을 것이 없어가지고 지금 우비를 꺼내 입고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. 지금 천재단에 이제 도착을 했는데요. 산비둘기인가? 구름 속이라 그런지 하여튼 빗방울 같은 것이 조금 떨어지긴 떨어지고 있습니다. 장군봉에도 이렇게 천재단 같은 걸 만들어 놨네요. 자, 오늘 일기가 좀 안 좋아서 여기서 철수를 합니다, 이제. 여기에 그 고사목, 좀 많이 몰려 있는 장소입니다, 여기가. 사길령으로 가는 길은 이쪽으로 가야 되고요. 이게 아마 지금 그 유일사로 무슨 식량 같은 걸 이렇게 나르는 간이 케이블카에 있나 봅니다. 아, 이제 비가 끝쳤네요. 비가 끝인 기념으로 유일사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. 아, 뒤에 멋있네요. 무량수전이 있고, 그러니까 왼쪽에 지장전이라는 것이 있네요. 무량수전 저 뒤쪽으로 삼성각이 이렇게 보입니다. 지금 내려온데, 내려올 때 몰랐는데 이렇게 보니까 엄청 내려온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. 지금 유일사에서 지금 계속 그쪽에 길이 있어서 따라 내려오고 있는데요. 여기는 거의 이렇게 출입을 안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. 그냥 바위에도 이끼들이 사람의 그 발길이 오래 닿지 않은 그런 느낌이 다니긴 다니는 것 같은데 길이 있는 거 보니까는 많이 이용하는 길은 아닌 듯 합니다.
그 율사 쉼터에서 율사로 내려가서 이렇게 오면 이렇게 그 길 따라오면은 그 사길령에서 이렇게 올라왔던 길하고 이렇게 만납니다. 보니까는. 예. 근데 글쎄 뭐 걷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모르겠는데, 야, 지금 그러니까 사길령에서 오다 보면은 여기가 마치 이 나무 가지 모양처럼 Y자 길입니다. 근데 원래 이렇게 등산로는 이렇게 보이는 왼쪽이고요. 이 오른쪽은 그 율사를 가려면 모를까 굳이 이용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. 자, 지금 보니까 이제 하늘이 맑아지고 있네요. 아쉬운 느낌이 들긴 드네요.